자, 인내와 끈기의 여인 스타마스터 고미영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아, 참 적절하게 잘 지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셔서 오늘 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회사, 전 나름대로 애틈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인들은 모두가 아마 우리의 이 멋진 회사 또 이렇게 좋은 품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해가 됐든 타해가 됐든 듣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 이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보육교사 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콧물 닦아주고 울면 업어주고 이런 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남편을 통해서 이 애터미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대했죠.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랬는데 우연히 차 안에서 듣게 된 테이프 하나가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아, 한국의 유통은 정말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구멍가게에서 사탕 사 먹었고 슈퍼,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근데 한국의 유통은 정말 선진국의 유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이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 마케팅이 60% 내지 40%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다. 한국은 선진국의 유통을 뒤따라갔기 때문에 항상 뒤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장이 오겠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유통의 흐름인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야 이제 마음을 열고 듣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가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을 바꿔 써보고 나에게 이것이 만족이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네트워크 제품을 쓰게 된다면 회사는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광고하지 않았고 당신이 광고해서 회사의 매출이 일어났으니 당신에게 커미션을 주겠다. 즉 광고비를 돌려주겠다. 오, 그럼 나쁘지 않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써보니까 정말 제품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세상의 모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제 발로 걸어가서 일을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소개한 대로 해외에 멤버십이 좀 있고요. 예, 성공을 향해서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자부심을 갖게 한 이 멋진 애터미를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무거죠? 예. 아까 소개 영상 잘 보셨죠? 네. 네, 어때요? 정말 더 이상의 필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어디 밑으로? 밑에 거 착각했네요. 우아래를 바꿨습니다. 예. 자. 예. 플렉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신의 명예나 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욜로, 욜로족이라는 말 우리 한때 많이 썼었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아, 내일은 난 몰라. 나는 그냥 오늘 즐기고 오늘 행복하면 돼. 그래서 저축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욜로족이 지고 무지출이 뜬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갑을 닫는 소비자, 더 깊은 경제 침체의 늪.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실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리 폭탄에 밤잠 설치는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 때보다 더 막막하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치고 답답했습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숨통이 트이고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날씨도 우중충하고 비가 와도 힘든데 바람까지 불고 우산을 쓰어봤자 참 견뎌내기 힘든 이 그림이 우리가 속한 이 시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런 단어가 인공지능, AI, 뭐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시스템 이런 말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참 위협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활비는 상승하게 되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문제는 이 고령화 사회 수명 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노후 준비에 대한 노후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노후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 시간은 빨라지고 또 노후의 시간은 점점 길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이 염려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국가의 평균의 약 3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노인이 늙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수입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예전에는 자녀들이 노후에 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녀들도 자기 살기도 힘들죠.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나의 노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한 7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 7억이라는 돈을 당신이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약 35.6%가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64.6%는 아유, 어렵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도 살기가 나는 힘든데 정말 노후를 위해서 내가 저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를 해도 모시는 반퇴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50대 이상 은퇴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정년퇴직 후에 계속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92.2%가 예, 저는 계속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왜죠? 일이 좋아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부족한, 충분하지 못한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저는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현실의 삶을 위해서 다양하게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노동 수입이 뭔지 또 시스템 수익이 뭔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수입은 노동 수입이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노동 수입.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임플로이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셀프 임플로이드 자영업자 이들도 역시 가게 문 열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이 직업군의 사람들을 우리는 노동수입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쪽에 비즈니스 오너,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은 그 사장이나 회장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급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 사실은 애터미도 1인 기업이에요. 나를 고용해서 만드는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입니다. 나중에 아마 인정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 근데 이 투자는 정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투자할 만한 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스템 수입을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최고 빠르다. 근데 당신이 이를 만들 능력이 없다면 시스템을 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로열티를 받는 그런 스타벅스라든지 또 KFC라든지 다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내가 그거를 체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시스템 수익을 벌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 시스템이 개인이 시스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이고 그게 바로 애텀이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그렇다 그래요.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더 큰 돈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현금을 나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캐시카우라고 하는데요. 캐시, 현금을 뜻하는 캐시고 이 카우, 소를 뜻하는 말인데 직장 생활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나에게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캐시카우가 되겠고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죠. 예, 근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상가 빌려주고 임대를 받으면 이것도 좋은 시스템 수익이죠.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을 많이 예금해놓고 은행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내가 시스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도구죠. 예,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거나 음반을 내거나 이렇게 하나 한번 책 쓸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 책이 팔려 나갈 때마다 그 인쇄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죠. 예,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내가 로열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스타벅스 하나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수당. 저는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나 캐시카우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캐시카우 4개 인컴을 갖다 줄 수 있는 이 멋진 도구 애터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멋진 기업을 만드신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임원진까지 역임을 했다고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의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사원이 임원진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왜 이 좋은 회사에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을까요? 이분은 1992년도에 호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즉 월급쟁이였죠. 예. 그렇지만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친구의 친구가 007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한 달 수입이 2-3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셨대요. 도대체 어떤 일인데 그렇게 많이 벌어? 그래서 알아보게 된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 내가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을 내가 써보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더니 그도 쓰고 그가 또 소개하고 그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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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멤버십이 이루어져서 연금성 수익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수익이 만들어지는 도구가 바로 네트워크이더라.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시작했죠. 그래서 2년 만에 최고의 직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정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이 시스템 수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른 일을 또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트워크 회사는 내가 아무리 최고의 직급에 이르렀어도 이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 어느 날. 예, 너무 황당하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한국의 네트워크들은. 그래서 외국의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업은 못 믿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애터미는 한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튼튼한 100년 이상을 갈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상품은 10만 가지를 런칭했어요. 그것도 개인으로서. 근데 이때 당시는 사실 개인이 이런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렵고 대기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모든 일에는 이 그 언제 하느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좀 너무 일찍 시작하셔서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있죠. 2000년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마다 PC도 없었고 또 PC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런데 어쨌든 애터미를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직접 판매 협회의 이 CEO 위원이 되셨습니다. 예, 한국 기업 최초예요. 그다음에 직접 판매 협회 산업 회장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일의 최고의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역시 또 이분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매출을 보면 작년에 2조 2천억 매출을 했습니다. 2010년에 850억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꺾임 현상이 없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애터미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애터미가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0년에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선진국 미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보통 한국 기업들이 나갈 때 선진국보다는 동남아 후진국으로 먼저 가는 예들이 많죠. 예, 그런데 애터미는 선진국에 갔는데 선진국에서도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후진국에서도 문제가 없겠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 나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개 나라 이상을 오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이 이만큼 넓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한국의 제품을 그것도 생활 필수품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멋진 기업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저를 해외에 그 파트너들이 많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수출을 작년에 3억 불 수출의 탑 상을 받았는데 이 수출 누가 한 건가요? 예,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수출의 역군이다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한국 경제는 정말 이 수출하지 않으면 경제 어렵잖아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은 필수적인 것인데 생활 필수품을 수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애터미는 정말 생필품을 수출해서 이렇게 작년에 3억 불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이 올해는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터미의 자랑이 이 아주 낮은 반품률에 있는데요. 동종업계의 이 반품률을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높죠. 예, 애터미는 0.24%로 가장 낮은 반품률을 보이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제품에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품률도 정말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한 경우보다도 저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쟤는 분명히 마스크를 화이트를 제가 클릭한다고 했는데 집에 블랙이 왔어요. 화이트 제가 구매했는데 블랙이 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블랙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실수로 체크가 잘못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반품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반품률로 잡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반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는 세계 직접 판매 협회에 작년에 10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매년 세계 글로벌 이 직판 협회에서 100위까지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애터미가 작년
재작년에는 22위였어요. 근데 1년 만에 두 단계를 뛰어넘었고, 제가 보니까 여기 몇 개 기업들하고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안에 3, 4위권으로는 뛰어들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애틈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애터미는 세계에 직접 판매에서도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통 혁신 대상이 유통 혁신 이런 상 들어보셨나요? 저 이게 저에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좀 받은 지는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보면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여부를 따져보고 또 CU의 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있는지, 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지, 또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적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상을 주게 되는데 유통혁신 대상을 애터미가 받았습니다. 이 상은 유통 그 법학자들이 제정하는 그런 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애터미는 집판협회 중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 또 CCM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한국 소비자원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어떤 회사 유익이 아니라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한국 소비자원 하면 뭐예요?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여기에서 기업을 살핍니다. 다 요모조모 따져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 애터미가 2019년도 이걸 받았고요. 작년에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은 그만큼 더 꼼꼼하게 살핀다고 해요. 그런데 2년 후에 재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믿고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터미 또 하나의 자랑은 나눔의 실천. 예, 정말 애터미는 2021년도에 210억을 기부했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벌써 이 컨벤션에 120억, 21년에 120억을 기부했는데 올해 또 얼마 했어요? 140억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 회사 소개 영상에서도 봤지만 애터미는 이 사회의 나눔을 기업의 그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제품을 소비하게 되면 우리도 이 나눔에 동참을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올해 매출액 대비 기부 순위 1위를 했죠. 예.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많은 부분을 사회에 또 이렇게 환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은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이런 연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유통은 공급자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를 거쳐가게 되면 여기가 다 어떤 이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는 비싸게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가격이 일반 유통보다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직거래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경험해 봤을 거예요. 네트워크 제품 직거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품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하나같이 다 비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것이 네트워크 다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터미는 역시 직거래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소비자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직거래 마케팅이 요 방문 판매도 직거래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단계 130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직거래 마케팅이고,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일반 유통이죠. 그런데 이 유통의 이 돈을 보면 여기가 14조 이렇게 쭉 합쳐보면 굉장한 많은 돈이 이 유통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출을 누가 일으켰나요? 우리 소비자들이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사줬고 그들은 이 매출에 이익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여기 그만 가자.
그리고 애터미로 좀 바꿔보자. 왜? 애터미 제품이 좋고 저렴하니까 바꾸는 것이 당신에게 이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대중 명품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 품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향하는데요. 이 대중 명품이라는 말은 명품, 우리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명품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명품 어때요?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애터미 제품은 명품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니까 대중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자. 예, 그래서 이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우리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품질은 없다.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겠다. 그런데 가격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못 판다. 즉 애터미가 가장 싸게 팔겠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진짜 그러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애터미의 자랑, 해모힘. 예, 며칠 전에 신문에 났었죠. 한국에서 8년 연속 판매 1위인데 해외 수출도 1위가 됐어요. 예,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앞으로도 더 많이 수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해모임은 애터미 대부분의 이 사업자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나는요 애터미 하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친구가 이걸 전해줬어요. 내가 이걸 먹어봤더니 어머 아침에요 피곤하지 않게 일어나고요. 제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암에 걸렸는데요. 이걸 먹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어느 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는 좋아서 먹었을 뿐이고 좋아서 소개했을 뿐인데 왜 돈이 들어오지? 그때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봤더니 야 이거야말로 나에게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엄청난 도구구나. 이걸 깨닫고 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이 해모임을 통해서 애터미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 남편을 통해서 저기 했지만 제가 그때 저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병원에 계속 관리를 받는 이런 와중 속에 암 환자들의 가장 그 애로점이 뭐냐면 면역력 저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암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를 먼저 썼는데 의사가 아유 또 쉬어야 되겠네.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푹 쉬었다 2주 후에 오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이제 2주 후에 갑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자생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면역이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약을 주고 또 떨어지면 또 쉬어야 되겠네 이러기를 8개월 동안 한 3번 정도를 쉬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건 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저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한의 사이트를 알게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기간을 단축을 시켰는데 면역력이 이제 3개월마다 가서 계속 피 뽑고 보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 와중에 저에게 이 해모임을 소개해 줬어요. 면역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먹었겠죠. 그래서 야 이제 얘는 내 면역력이 좀 올라갔겠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혈액 데이터를 딱 보니까 3개월 전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물었어요. 저는 왜 면역이 안 올라가요? 이거 면역에 좋다며요. 따지듯이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은 면역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암 환자 아닙니까? 양을 좀 늘리세요. 아 그래요? 그럼 몇 개나 먹을까요? 하루에 6개를 먹어보래요. 제가 딱 달력을 보니까 병원 갈 날이 2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진짜 6개씩을 꼼꼼히 챙겨 먹고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혈액 데이터를 딱 봤더니 정말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헤모글로빈 수치 올라가 있죠. 백혈구 수치 올라가 있죠. 호중구 수치 올라가 있죠.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독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신뢰했기 때문에 6개를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인데, 아, 이 해모임이 체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저도 이제 많은 고객들한테 이거를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정말 특히 암환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이거를 통해서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이 안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저희 교회에 그 자매 한 명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이러 설명을 하면서 안전한 거니까 좀 드셔보세요. 먹기 시작을 했는데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의사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대요. 이제 딱 끊었어요. 근데 항암치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치료가 딱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병원에서 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세포도 같이 파괴시키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의사가 응급실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면역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뭐 면역을 올리는 주사도 맞고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서 간곡하게 또 얘기를 했죠. 자매님, 그 의사가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니 나를 믿고, 나는 이거를 먹고 체험을 했잖아. 나를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자매님의 몸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걸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2차를 딱 했는데 또 혈액 데이터 검사를 또 했겠죠. 의사가 갸우뚱 하면서 이거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습니다. 3일 있다가 다시 검사하세요. 왜냐하면 자 1차에서 면역이 떨어졌다면 2차에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1차보다 올라가기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일 후에 재검을 했는데 오 괜찮은 거예요. 안전선 안에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뒤로 해모임을 계속 먹었고요. 3차에도 의사가 또 재검해라 했는데 또 괜찮았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관심을 껐죠. 왜? 이 사람은 이제는 이거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갖고 있고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모임에 대한 사례는 밤을 새워서 얘기하라 그래도 아마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제 고객 중에 또 80대 할머니가 뭐죠? 관절염으로 O자 다리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로에 암인가 그 연세에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도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고 화장품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가 들어가게 됐는데 한 2주 먹더니 효과가 없다고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루에 6개씩 2주만 먹어봅시다.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먹어봅시다. 근데 그분이 또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 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다리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걸어? 나 이런 거 먹었어요. 그럼 그거 나도 좀 먹게 해줘. 나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소개가 들어가고. 이런 게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에요? 전부 다 뭐 여기가 좋다. 나는 저기가 좋았다. 뭐 그런데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의 이 가장 큰 세 가지의 기능은 면역을 좀 높여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좋아지면 대부분의 그 건강의 문제점들은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해모임이 그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해모임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8년 연속 1위, 수출 1위. 예. 그래서 해모임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혹시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보니까 뭐 30포, 48포, 54포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60포죠. 애터미가 이거를 처음부터 판 거 아니었습니다. 일반 유통을 통해서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77만원. 믿어지세요? 안 믿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 나 그거 먹어봤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네, 천연 성분으로 만든 획기적인 항암 치료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렇게 나와요. 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서 암 치료에 도전한다. 오늘 유튜브에 가셔서 해모임 동영상 검색해 보시면 제 말이 그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쌌던 거예요. 왜? 세상이 좋은 건 다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먹었는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잘 팔려나가야 되죠. 너무 비싸서 그랬는지 안 팔려나가요. 그럼 제조업은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문 닫을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500발스 팔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애터미 회장이 이걸 팔게 됐는데 우리 애터미 회장님 정말 생각이 탁월하시잖아요. 남다르잖아요. 자, 나보고 이 가격에 팔으라면 나는 안 판다. 내가 왜 승산 없는 일을 내가 왜 하냐. 자,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일단은 양을 좀 줄이자. 60%를 반으로 줄이면 일단은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겠죠. 좀 저렴하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경험을 먹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지금 500박스 팔고 있는데 한 달에 내가 10만 박스를 판다는 가정하에 가격 결정 다시 하자. 그래서 한 가격이 30포에 76,5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잘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회사는 이익이 많이 생기죠. 그 이익은 당연히 회사가 가져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데 우리 애터미 회장님은 정말 야, 내가 이게 고객들이 이렇게 주문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이익이 남겨졌는데 이 해모임은 정말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더라. 그래서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48포를 더 넣어줘요. 똑같은 가격에. 가격을 10원도 안 올리고. 이런 경영자가 있을까요? 안 올려줘도 잘 팔리는데 어떻게 양을 더 늘려주냐고요. 정말 이 애터미 회장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포로, 60포로 지금 현재 이제 늘어났는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정말 13년 만에 그동안 사실은 이 원자재 값이 두세 배 폭등을 했어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아마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예, 그래서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하나의 자랑,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이 화장품이죠. 예. 자, 이 화장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종대왕상, 장영실상, NEP상 세 가지 상을 받았는데 최고의 이 1년이면 몇 수십 개씩 이 특허를 받게 되는데 그 특허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최고의 제품에 주는 상인데 자, 저는 장영실상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참, 여기 세종대왕상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특허 중에 특허에게 주는 그런 상이랍니다. 근데 이 NEP상이라는 NEP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혹시 NEP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못 외워서 메모를 해왔는데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 하나만 보더라도 기술성, 안전성, 사업성 모든 것을 정부가 이미 다 이렇게 인증을 해줬잖아요. 이제 여기에 들어간 그 탁월한 기술이 아까 제가 암환자들 암세포 이렇게 그 항암제를 쓰면 정상세포를 같이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표적 치료제라는 거 많이 하죠. 근데 돈이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예. 근데 그 표적 치료제는 정상세포는 전혀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가서 딱 타겟팅을 해서 파괴하는 그런 이제 기술, 그런 의술인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이 정말 여성들, 우리 모든 여성들이 미백, 주름 개선, 보습들 원하잖아요. 주름이 많은 사람들. 그 주름이 있는 곳에서 이 주름을 케어하는 이 성분이 탁 가서 타깃팅을 하고 또 미백이 필요한 그런 피부에는 또 미백 기능이 가서 딱 타깃팅을 하는 이런 기술이 이 화장품에 접목이 된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종대왕상을 받게 된 거죠. 최고의 품질이죠. 예. 근데 가격까지 엄청 저렴하잖아요.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전 세계에 요즘은 이 천연 화장품이 대세죠. 그런데 천연 원료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이 속에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미백, 주름 개선, 보습 성분들이 들어 있는데 효과를 높이려고 이걸 많이 넣게 되면 화장품이 시커매져 버리겠죠.
그래서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장품을 개발해? 물론 아까 해모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죠. 자, 이 제품을 개발한 변명호 박사가 세계 화장품 경진대회에 이렇게 가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제품을 출품했을까라고 고개를 쭉 빼고 이렇게 이제 보았다고 해요. 어떤 제품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최고의 제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설화수?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제품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일본 시세이도에서 최초로 녹차 화장품을 개발했다면서 출품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화장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 왜 우리 한국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지? 그렇다면 내가 화장품을 좀 한번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시세이도에서 만들었다 녹차 화장품을 한 상자를 딱 사다가 분석기에 딱 넣어봤대요. 녹차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이 속에 녹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서 분석기에 딱 넣어봤는데 녹차 성분이 얼마 있었을 것 같아요? 0.01%밖에 안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거밖에 못 넣지? 녹차가 비싸서 그랬나? 그래서 이제 보성으로 내려가서 녹차를 사다가 딱 추출을 해봤더니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많이 못 넣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보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이 감마선이라는 아주 강한 빛의 그 조사기, 빛을 조사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하도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쏘여볼까? 그랬는데 이걸 쏘였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정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제 문제점을 해결했으니 정말 많이 넣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굉장히 흥분된 가운데,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고 자기의 부업, 남은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를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냉장고 속에다 딱 넣어놓고 갔다 와서 딱 열어봤더니 다시 이렇게 시커매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식물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철 성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시커매지더라. 근데 감마선을 쏘이면 이 연결고리가 서로 끊어지면서 이렇게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쏘여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달라붙지 못하도록 처방을 한 게 바로 이 고순도 정제 기술이죠. 예.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은 뉴스에서 몇 배 넣었대요? 500배. 500배를 더 넣어서 100배나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예. 제가 이것만큼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설화수 진설 명자 크림을 제가 왜 가지고 왔을까요? 이거 인터넷에 가격 조사해보면요. 50여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카톡에 이게 그 광고로 떴어요. 이제 또 화장품에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자, 여기에 그 영지 버섯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신제품이고 이렇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영지 성분 얼마 들어갔대요? 0.01%의 영지. 이게 화장품 기술의 한계점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유일하게 애터미 제품에만 이 고순도 정제 기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 화장품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랬대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굉장히 좋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입해서 쓰다가 더 좋게 개발을 해서 역수출을 하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이 못 되지? 대통령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참 하셨다는 자체가 저는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동차 부품 전 세계 납품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자주 공항을 이렇게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우리나라에는 명품이 없어서 선진국이 못 되는구나.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팔고 들어오면서 명품 스카프 하나, 가방 하나 사들고 오면 도로 그 비용이 다 나가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못 되었네.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야, 이거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다. 근데 역시 지금 입증하고 있죠. 예,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애터미 제품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설화수 힘들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는 게 우리의 예, 일인 거죠. 우리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팔고 있는 오메가3 20개를 다 수거해다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비타민 E를 같이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20개를 모았는데 여기 13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7개 제품은 이 비타민 E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메가3는 DHA, EPA 함량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꼼꼼히 조사한 거죠. 그런데 애터미가 1일 섭취량 214원, 여기 평균적으로 821원이에요. 이건 평균이니까. 그러면 한 달분의 가격이 우리 애터미는 6,400원꼴 되죠. 그런데 몇만 원에서부터 가격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애터미의 알래스카 E 오메가3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 추천한 제품이 바로 우리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계속 말하듯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애터미의 컨셉이잖아요. 이제는 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걸 입증해 주었던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먹고 쓰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제품도 한번 볼게요. 여기 제조사 보면 콜마 BNH, 콜마 BNH, 콜마 BNH. 우리는 콜마 BNH 제품 우리 애터미가 독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서 파는 것도 많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는 물론 그러지만 어쨌든 요거는 기능성 식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 두 군데는 제조회사는 다르지만 이 엘락산이라는 이 성분이 여성들한테 좋은 건데 31.9이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그럼 품질 다 똑같죠. 근데 가격 15만 원에서부터 11만 8천 원, 9만 8천 원까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애터미 6만 6천 원. 여기에 포인트 2만 5천 포인트. 너무 저렴하잖아요. 예. 이게 애터미입니다. 또 하나. 예. 제조사 강원 심층수 다 똑같죠. 파장의 색깔만 좀 이렇게 다를 뿐인데 500ml 20병에 애터미 12,800원, 여기 17,900원, 19,900원. 우리 쿠팡 뭐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게 저렴한 곳이 아닙니다. 예. 이 쿠팡에서 시켜 먹고 있는 사람들 우리 거 알려줘야 되겠죠. 예. 여기에 무료 택배 12,800원에 택배비도 없이 무료로 집 앞까지 다 갖다 주면서 3,000포인트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거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터미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021년도 감사 보고서에 보면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가 47.2%로 가장 높죠. 이거는 뭘 말할까요? 품질을 말할 수 있겠죠, 품질. 그래서 애터미 품질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익, 수당 구조인데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어쨌든 애터미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리비예요. 15.89 이렇게 보면 쭉 애터미가 역시 가장 저렴하고 기타 비용도 뭐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2.4에서부터 13.8까지.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관리비를 탁월하게 줄여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유통하고 있다. 근데 품질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은 일단은 친환경이에요. 애터미는 먹는 거, 또 바르는 거, 친환경. 우리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잘못된 먹거리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유발되잖아요.
애터미는 정말 친환경 제품들도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 자금이 넉넉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을 1년 12달 팔고 있어요. 근데 김은 한 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1년 팔 원마를 한꺼번에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굉장한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애터미는 이거를 애터미가 비용을 무이자로 대줍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와서 이걸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합력업체라고 하거든요. 납품업체라는 말을 안 써요. 합력업체. 애터미와 이 합력업체가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애터미가 때로는 비용을 이렇게 해주고요. 때로는 뭐 기술력, 우리 칫솔 만들 때 이런 것도 애터미 회장님이 다 이렇게 케미션 이렇게 팔아라고 조언을 해줬듯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렇게 경영에도 관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구매. 애터미는 지금 글로벌 1,600만 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할 때도 대량 생산을 하면 단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좋은 품질을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터미는 현재 약 애터미 쇼핑몰에 약 500여 가지의 제품들이 있고요. 이 아자몰이라는 사이트에 몇만 가지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새벽 배송 있죠? 새벽 배송. 신선 식품들은 아침에 또 빠른 시간 안에 생산지에서 고객에게 와야 되잖아요. 야채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최고잖아요. 우선이잖아요. 저도 이거를 이제 한번 시켜봤는데, 유기농, 그러니까 유기농은 아니어도 무농약, 이런 제품들만 유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들을 2시 이전에 시키면 다음날 7시 이전에 우리 집 대문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좋고요. 자, 여기 아자콘을 또 열어보게 되면, 자, 애터미에 족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커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포인트를 받고 먹습니다. 거기 보면 커피 한 잔에 뭐 2, 300포인트 밖에 안 되지만 애터미 한국만 지금 멤버십이 한 400만인데 400만 회원들이 한 잔씩만 먹어도 이 포인트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고 요 아라쇼 우리 홈쇼핑처럼 쇼 호스트들이 다 광고해 주죠. 며칠 전에 어젠가요? 해모임 런칭 쇼 와, 엄청나게 해모임 퍼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야놀자. 우리 여행을 가도, 우린 포인트 받습니다. 여행 가려면 렌트도 해야 되고, 호텔도 빌려야 되고, 그러죠. 요 안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를 포인트 받고요. 여기 우리 애터미 안에는 KT 통신이 있지만, 이 아자몰에는 SK 통신이 있습니다. 통신도 있고요. 교보 문고도 들어와 있고요. LG전자, 삼성전자 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새벽 배송 여기 가보면 100원 할인 코너, 또 50% 할인 코너 이런 거 있어요. 유통기한 얼마 좀 짧은 것들 이런 거는 50% 할인을 하고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주유소라든지 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실이라든지. 그럼 우리는 주유하고 포인트 받고 머리하고 포인트 받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현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이 PV가 없는 소비는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애터미는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포인트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바르고 씻고 입고 잘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필요한 것들이 애터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계 지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소비 지출일 것입니다. 소비에서 없어지는 돈.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양한 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데서 소비를 하게 되면 0.1에서 0.5% 정도 포인트를 주게 되죠. 근데 애터미에서 하게 되면 35%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쉬운 예로
자, 이렇게 애터미는 모든 이 제품들에 우리 냉장고에 들어갈 필요한 제품들, 화장대에 필요한 제품들, 주방에 필요한 것들, 욕실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PV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도로 되어 있죠. 자, 알기 쉽게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자, 내가 30만 원 오늘 친구 4명을 데리고 대형마트나 여기 가서 쇼핑을 해서 각자 30만 원씩 소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0.5%를 준다 해도 1500 PV를 각자가 받았어요. 각자가. 그런데 애터미에서 30만 원을 소비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간의 이제 PV 차이는 있긴 하지만 자, 내가 이 4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4명 거를 내가 다 공유받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예,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애터미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각자의 이걸로 그치는데 애터미에는 그래서 너도 벌고 나도 벌고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2만 4천 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애터미 안에서 1억씩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백만 원에서 몇만 원에 7만 원, 6, 7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이게 이 공유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비는 일반 유통을 통해서 소비를 한다면 우리는 지출로 끝나요. 그래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채가 생기게 되죠. 근데 애터미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PV가 환산이 돼서 나에게 수익으로 오기 때문에 애터미의 지출은 다시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재산이 되는 애터미 시스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터미는 이 PV를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수익 구조인데요.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없고요. 바이너리 두 줄이어서 여러 줄보다 쉽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포인트를 인정해주고 글로벌 원 서버,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수당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교육수당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승급하게 되면 그 받는 거 그거고요. 그다음에 직급수당, 후원수당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애터미는 매출액의 35%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1억을 벌어가는 수익자도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조 2천억 매출을 올렸는데 2조라고 가정을 하고 7천억이라는 돈이 소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돌려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중에 일부를 돌려받았고요. 올해는 아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3조 정도 한다 그러면 1조가 수당으로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PV로 환산을 해본다면 이 PV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의 그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V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7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30%를 회사가 가져가요. 아니 이걸 바꿔서 소비자에게 30%만 줘도 어디예요? 다른 데는 0.1% 주고 있는데 0.5% 주고 있는데 그런데 두 배 이상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애터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수당으로 44%, 직급수당 20%, 교육수당 6%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수당을 받으려면 일단은 내 포인트가 약 30만 포인트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쓰다 보면 계속 무한적으로 누적을 시켜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30만 PV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되기 전에도 내가 정말 화장품 써봤더니 너무 좋아. 그럼 내 주변 지인에게 알려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30만 되기 전에도 좌우로 멤버십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자, 여기 좌우는 내가 했다 치더라도 요 사람은 이 사람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멤버십을 구축하는데 내가 가입을 시켰든 누가 가입을 시켰든 내 밑에 있으면 다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천인 제도가 없다라는 말인데 다른 회사에서는 추천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는 나에게 100%를 주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준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는데 애터미는 이렇게 누가 했든지 내 밑에 있으면 다 내 매출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일어난 매출이 저에게 100% 인정이 되고 있고 우리 이제 많은 사업자들 보면 이제 가입을 해놓고 자기만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그 소비자를 만나서 개보드를 딱 열어주면서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달렸잖아요. 자 여기에 뭐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쌓은 PV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다 당신 거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수당 거기 딱 들어가서 보세요. 왼쪽에 지금 몇 백만 포인트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당 한번 받고 이쪽에 지금 0인데 이렇게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내 것으로 인정이 돼? 놀라는 거죠. 이게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나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멤버십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인트가 빨리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산을 해봅니다. 근데 수당 받을 조건이 안 되면 내가 30이 되고 왼쪽에서 일어난 포인트 전체 오른쪽 전체 30, 30이 넘으면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면서 약 6만 원 정도가 캐시가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포인트가 수당 받을 조건이 안 되면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이제 월로 많이 따지기는 해요. 근데 한 달을 다 모아봤더니 수당 받을 조건이 안 돼. 그러면 다음 날 1일 날 이 포인트가 싹 없어져요. 그럼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수당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에 물건이 자꾸 쌓여요. 근데 이 물건이 너무 비싸니까 또 잘 팔려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러다 보면 우리 집에 베란다에는 자꾸 쌓이고 자꾸 이러다 보면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이 네트워크를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이런 모든 폐단을 다 없애놨습니다. 애터미는. 예. 그래서 애터미가 좋고요. 자 글로벌 원서버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이렇게 세계에 애터미가 진출한 모든 나라 또 진출하기 전에도 지금 회원가입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개 나라 정도는 다 회원가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냥 쭉쭉쭉쭉 밑으로 달면 그 나라에서 소비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나에게 이게 100% 인정이 된다?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원 서버라고 한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보통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 나 캐나다에 가서 해봐야 되겠어. 이제 한국에서 내가 성공을 한 것 같아. 캐나다에 가서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중국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국 지사에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또 그 중국 사람들만 이렇게 뭐 올 수 있거든요. 이게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거를 그냥 원 서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아마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그거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볼게요. 30대 30이 됐을 때 6만 5천 원을 줘요. 그러면 여기 600대 600을 했을 때는 매출이 20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수당은 얼마 줬나요? 10배밖에 더 안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천대 5천은 3천을 더 했어요. 그런데 수당 겨우 30만원, 20만원 더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애터미는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타 두 줄 마케팅에서는 작은 쪽에 10%를 보통 수당으로 주는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 5천에 10%면은 500만원을 하루에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상한선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하루에 10억씩 매출이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인정받는 건 5천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그 나머지 포인트는 다 어디로 가나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회사처럼 매출이 일어나는 대로 10%를 가져간다면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35%. 근데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 버리면 이제 밑에서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를 가져간다 그러면 3만 원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50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데 애터미는 130밖에 안 주고 여기는 오히려 6만 5천 원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눔의 보상 플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좀 양보를 해주고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애터미는 아랫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급수당에서는 마찬가지로 20%를 직급수당으로 풀어주는데 7개의 직급이 있어요. 근데 이 10%를 뚝 잘라서 가장 밑에 직급자들만 나눠 갖게 했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 6개 직급자가 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에 단계에 가장 많이 주고 있죠. 예. 이것이 애터미의 수장 체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있어서 먼저 시작한 사람 매출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수당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더 먼저 성공을 했네요. 역전도 가능하고요. 자, 내가 오늘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이 상한선에 가게 되면 이 제일 먼저 이 박정수 임페리얼하고 똑같이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상한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승급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은데요. 현금 프로모션만 보더라도 13억 6,300만 원이 걸려 있어요. 어제도 이 얘기를 했더니 와 질린다 질려.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고. 그런데 이 승급자가 최초에 9년 만에 한 명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또 나오죠. 14번째 승급자가 나오거든요. 9년 만에 한 명 나오는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승급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눈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못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13억 6천만 원을 내가 10년에 걸쳐서 받는다 할지라도 한 달에 1천만 원씩 우리는 저축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페리얼이 현재 이 14코드 이번 달에 14번째 나오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연봉 4억 이상 13코드 연봉 2억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 애터미를 통해서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이 성공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회사가 이 교육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세스 세미나가 있고 또 글로벌 세미나도 해외도 회사가 다 주관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 그룹의 리더들이 이런 세미나를 다 주관해야 돼요. 그러면 세미나 진행하려면 장소 얻어야 되죠. 강사 섭외해야 되죠. 강사 강의 한 번 주면 500만 원 줘야 되죠. 내가 돈을 좀 버는 것 같은데 이 돈이 도로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은 그런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회사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시스템 안에만 잘 붙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우린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언젠가. 그러면 또 사야 돼요. 그리고 좋고 저렴하니까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죠. 제품의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멤버십을 가지고도 매출액이 늘 수 있고요. 회원의 수가 증가되고 또 글로벌 원서버 무한 단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굉장한 메리트이죠. 예, 다른 회사는 두 줄 마케팅에서 단계를 끊어버려요. 20대까지는 뭐 100% 주지만 50대 이상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애터미는 이 단계를 무한 단계로 열어놨기 때문에 언젠간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평범한 서민이 부자들만 가져가는 시스템 수익. 아까 기업의 오너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 수익자들이라고 했는데 애터미는 소비하면서 이 시스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연금성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유일한 도구가 애터미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많은 요즘은 내가 알아보려고 마음 먹으면 정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이렇게 센터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 중에 우리 그 초뷰카라는 책을 이화여대 유통 박사님이 쓰셨죠.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애터미는 유전자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제공해 성공에 대한 체험을 나눠준 것이다. 애터미는 성공에 대한 체험을 민주화시킨 회사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예. 유전자 복권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복권 뭐겠어요?
상속받아서 부를 상속받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우산은 많아도 유산은 없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애텀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공에 대한 체험을 나눠주는 회사. 우리는 이 많은 성공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우리도 시스템 소득으로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또 많은 친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멋진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